오늘부터 중간에 뺀지 맞는 년들은 각오해. 사인할 것처럼 보이는 진상들은 얼른 블랙체크해서 실장한테 화살 날리고, 뺀기 쓰는 년들은 죽는다. 블랙맘마 조대자 아직 안 죽었다. 시속 20킬로미터, 독성 킹코브라 70배, 한번 찍은 먹이는 반드시 먹는다. 선수, 실장, 상무, 마담, 왕마담 거쳐서 마마, 빅마마, 혼자 힘으로 그랜드마마 된 조대자야. 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한 학기 동안 철학하느라 수고들 했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말들이 많지만 설마 그런 일이야 있겠냐. 나도 열심히 막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들 말고 힘내자. 표정들이 왜 그래? 왜 울어? 울지마 울지마. 알퐁스 도대 소설도 아니고 설마 이게 마지막 수업은 아니라고 믿는다. 시발 철학과를 없애려고 하는 대학이 세상에 또 어딨냐? 이게 대학이냐? 이게 학교냐? 이게 나라냐? 진짜입니까?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맞냐 말입니다. 야, 기건 와. 정말입니까? 헛가다 부리지 말고 똑바로 말하십시오. 네, 뭐가 부족해서 헛가다 부리니? 객함은 정말 조선으로 돌아갈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예. 너 돌아가고 싶네? 야, 너 막이니? 어? 오만이랑 함께 살고 풉니다. 나도 우리 오만이처럼 내 조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너 돈이 있어? 얼마 있어야 됩니까? 5천만 원이면 됩니까? 얼마면 됩니까? 다시 조선으로 갈 수 있다면 하늘에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뭐 참신한 거 없나? 사랑받게 하라. 장난하나? 우울증 환자에게는 스스로 노래를 하게 하라. 스스로 노래를 하면 치료의 절반은 끝이다. 노래? 네.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가보겠습니다. 태양아, 우리 같이 시나리오 써보지 않을래? 자신 없는...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넌 내러티브에 강하잖아. 난 다이얼로그는 강한데 구조인 좀 약하거든. 글쎄. 싸구려 무명작가 지긋지긋하다며. 질이 멸렬 환멸이라며. 자, 우리 이번에 꼭 같이 하는 거다. 맞지? 아, 영화사 갔다 올게. 고맙다. 이름 조목란입니다. 목란. 딱 희생 이름이네. 연대 어디서 왔노? 평양에서 왔습니다. 피아노 치는 데라고 해서 왔습니다. 사람 찾는다는 선전지 보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피아노만 쳐가지고 한 달에 500 벌 수 있는 데가 어딨노? 여기가 술집입니까? 그럼 여기가 청와대겠나? 알겠습니다. 기만 가보겠습니다. 너 그건 잘 치나? 아코디언. 됐습니다. 관두갔습니다. 유리야, 저것이나 키핑해라. 허태강이. 예, 어머니. 엄마가 너들 어떻게 키웠노? 아, 씨발. 말해봐. 술 팔아서 됐어. 너 그만해. 몸 팔아서 키웠다. 이 망치가 무슨 망치냐? 26세 노가다판에서 죽은 네 아버지 유품이다. 이 역말리 사우디까지 가서 일하다가 죽은 네 아버지 허풍가래 유품이다. 그 개값도 안 되는 목숨값 가지고 맨손으로 대포집부터 시작했다. 왜? 왜? 내 새끼들, 새끼들 살리보려고. 오늘부터 일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옴살 떠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많이 좋아했었나 봅니다. 아수환 이별을 했나 봅니다. 못 본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것만큼 허고픈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1년 됐는데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루가 참 멀지 않습니까? 마음이 자꾸 돌부리에 걸쳐서 툭툭 넘어진단 말입니다. 저 땅속으로 푹푹 꺼내 들어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야! 미안합니다. 자꾸 찌부렁찌부렁 거려서. 네가 그 느낌을 안다고? 마음이 툭툭 넘어지는 느낌? 마음이 자꾸 땅속으로 푹푹 꺼지는 느낌 네가 그걸 안다고? 가만히 있어도 이 가슴이 왈랑왈랑 숨이 턱턱 먹먹하고 걸어도 걸어도 돌바위에서 맴맴거리는 거에 자려고 둔너도 텅 빈 풀바닥에 혼자 서는 것 같단 말입니다. 빗하다가 느닷없이 바위벼랑 저 밑으로 쫙 하고 솜살같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 아니 형! 얼굴 잘생겨진 거 봐. 좋다, 보기 좋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왔네? 강의 없는 날이야? 당분간 쭉 없을 거다. 왜? 그런 일이 좀 있어. 웬일에 네가 소집 명령을 다 내리고 안 챙기면 엄마가 생활비 안 준대. 그럴 줄 알았지. 네가 공짜로 움직일 애가 아니지. 저, 형, 잘 따라해요? 잘합니다. 확실히 센스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잘 됐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형은 많이 좋아졌던데? 아유, 살 것 같다. 이러다가 북한 처녀 형수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젊지, 건강하지, 깨끗하지, 대가리 켰지. 유신 정권 입으로 그러고 가시나를 보여줬다. 네, 한번 먹고 싶나? 아, 좀. 아, 이걸 내가 낳은 새끼 만난 겁나 잘생긴다. 누가 들어요? 간다. 아니, 이게 뭐 이거? 뭔 빈 깡통이 이렇게 있습니까? 한강에서 첫 데이트하던 날 영희가 마셨던 거. 세상에 귀걸이 한 머리고 더웠습니까? 어마 이게 참 이거는 또 뭐인가? 나 먹으라고 영애가 싸다 준 깍두기 통. 아이구야 기여자는 이런 거 다 합니까? 아이고 참 이거는 또 뭐인가? 선물 받은 쇼핑백들. 근데 왜 손잡이들만 있습니까? 영애 손이 쥐고 있었던 건데 버릴 수가 없었어. 아이고야! 나 참말로 죽겠다, 야! 야, 그만하자! 뱃속에 있는 장기들이 하나씩 뜯기는 느낌이 들어. 아이고야! 내 마음이 다 시원하다, 야! 잘한다, 내 새끼! 이쁘다, 내 새끼! 태안을 하나 할 테니까 신속하게 신중하게 선택을 해라. 너 앞으로 태산이랑 계속 살래? 아니면 오늘 짐 싸서 나갈래? 왜? 너는 안 된다. 너는 태산이 가슴에 정이 쌓이면 안 된다. 정을 더 쌓을 거면 책임을 져라. 책임지지 못할 거면 지금 당장 나가! 짐 싸라! 이 개같은 년아! 이까지입니다. 계속 이까지입니다. 다시 물릴 말이면 지금 물리라. 안 늦었다. 아닙니다. 계속 살갔습니다. 결혼식은 내년 봄으로 잡지. 신라 호텔에서 하자. 제일 큰 놈으로다가 통째로 빌려서. 저 근데 사장님. 사장님이 뭐고 엄마랑 불러. 불러봐. 엄마. 엄마.